세 번째 주소는 히스토리 해시입니다. 요거는 열람 이벤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열람했는지예요. 그런데 이전에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관여하는데 이 히스토리 관련해 가지고는 혼자서 보는 거잖아요. 둘이서 같이 본다고 두 사람의 어떤 해시를 최종 이벤트 해시를 포함할 수 없는 거고 주로 혼자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나 스크루트기 서버 혹은 스플 서버 서버와 그리고 이 뭐예요? 서버와 열람자 두 오브젝트 사람은 아니죠. 한 사람은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입력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이 두 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는 사람이고 열람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루트기 서버일 수도 있고 수플 서버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루트기 서버의 경우입니다. 서버에 보면 열람 이벤트가 이렇게 서로 해시되어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루트기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은 그루트기 서버가 이 글의 이벤트의 트랜잭션의 당사자로 참여를 하죠. 수플 서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플 서버에 들어가 있는 이벤트들아 그 수플 서버가 항상 이벤트 당사자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루트기 서버에 보면 원칙은 이래요. 그루트기 어느 한 그루트기 서버를 주소지 서버라는 열람자가 해당 그루트기 서버에 보관된 문서를 열람할 때 그 기록은 해당 그루트기 서버에 기록된다. 요거는 우리 언제 공부했던 거죠? 오픈해시 플랫폼의 기본이죠. 그죠? 공간 웹 아키텍처. 다음 에피소드 섹션에서 다룰 공간 웹 아키텍처를 기본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오픈해시 플랫폼 기본 과정 요거죠. 백스와 플랫폼 강좌를 다 보고 왔다고 가정합니다. 다 보고 왔다고 가정해야지 그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그루트기 서버는 그럼 주소지 서버가 서로 상의한 경우 그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보건복지부 소속 그루트기예요. 이거는 국토환경부 소속이고 여기는 기획재정부 소속이다. 그러면은 서로 그루트기 관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 직원이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의 그루트기 서버에서 그 열람 기록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직원이 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료를 열람했다. 그죠? 그럴 때는 그 이벤트는 그 이 둘의 상위 스플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그루트기 서버는 그루트기 서버별로 이렇게 다 이벤트가 줄줄이 해시 될 거고 또 스플은 스플대로 해시 되는데 그러면은 요 열람 이벤트의 위변조는 가능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루트기 서버 이게 보건복지부라고 가정합시다. 요 보건복지부에서 있는 문서들을 열람했던 사실을 누군가가 지워버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지우면 되죠. 열람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서버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봤던 사실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이벤트들이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벤트들을 다시 만들면 되죠. 해시를. 그죠? 내가 열람한 이벤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벤트가 뭐 천 개가 있다. 그럼 천 개의 해시를 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루트기 서버 전체는 조작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국토환경부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뭐 법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니까 이 그루트기 서버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부서 자기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한 문서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볼 수도 있죠. 동사무소에 가서 뭐 문서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시청 가서 문서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가서 문서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병원에도 가볼 수도 있을 거고 각기 다른 그루트기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그루트기를 중에서 꼭 어느 한 그루트기만 이용하는 거 아닐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자기 그런 소속 주소지 서버를 벗어날 때마다 그곳은 상위 수플 서버의 인기 이벤트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해시 지금 오렌지 이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벤트나 여기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스플스베어도 기록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녹색이죠. 그렇죠? 녹색 이벤트는 그 상위 스플에 여기에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빙이 직물 짜는 거잖아요. 배 짜기. 배를 짜듯이 이 해시들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그루트기와 수풀들 간에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하나를 그루트기 어느 한 그루트기에 어느 한 이벤트를 수정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그루트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벤트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시스템 모든 그루트기와 모든 수풀에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 전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스타킹에 올이 나가는 것처럼 짜르륵 줄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람에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봤는지 하는 열람은 결코 위조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의 국가기록원이라든가 동사무, 읍면동사무소, 시청 뭐 이런 기록물 관리로서는 결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보안과 기록 시스템이 되는 거죠.